안녕하세요. 작은집건축학교 문건우입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이 주로 저희 동문분들에게 협동조합을 제안하는 그런 영상이라서 일단 저희 작은집건축학교를 다녀가신 동문분들께 먼저 안부 인사 전해야겠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진짜 매우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좀 잘 이겨나가고 계신지 저희도 뭐 역시나 열심히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렇게 영상 올려드린 것은 저희가 일기 때부터 거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얘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 많이 하시겠죠? 일단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실제 설립을 하려고 그것을 좀 더 설명드리고 여러분에게 PT 자료 가지고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서 궁금한 거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어요. 일단 그 자크르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가칭을 잡았습니다. 자크르라고 하는 것은 딱 알맞게 좋다라는 우리말 표준어입니다. 다 외국어 같지만 실제로 우리말 표준어예요. 이 자크르라고 한 단어를 일기 연재구 대표가 앞으로 자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라 하면서 저희한테 이 글자를 내려주고 가신 뒤로 저희가 괜찮은데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계속 이 자크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딱 알맞게 좋다라고 하는 저희 집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싶어서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크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로 할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내용이고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가칭을 붙이고서 시작하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작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놓은 것은 저희가 작은 집 건축 학교로 시작한 거고 작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중심 철학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의 행복을 담기에는 작은 집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저희 철학이 있어서 작은 집으로 출발한 거니까요. 일단 작은 집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무엇이냐?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된 바퀴 달린 작은 집 타이니 하우스가 90년대 초반부터 설설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 셰프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는 트레일러 하우스 바퀴 달린 베이스 위에다가 목조로 집을 지은 거야. 그 뭐 세, 네 평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집이 굉장히 쾌적하게 사는데 불편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뭐 굉장한 부동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 뭐 계속 자기 부채 뭐 이자를 내면서 큰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작은 집으로 옮겨가자 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지만은 이제 계속 자랑을 해요. 자기가 지은 작은 집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 이렇게 문인하고 집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작은 집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작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국내에서의 현재 작은 집은 농지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0제곱미터, 6평 정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기가 경작하는 경작지에 신고만 하고서 갖다 놓으면 수도, 전기, 가스, 요즘은 이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화조도 허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쾌적하게 농업용 휴식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요즘은 1가구 2주택 저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가져다 놓고 농업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일단은 이 건축의 시장 환경을 한번 저희는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전에는 그 건축 전문가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보면은 현재는
정부가 매우 수평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이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건축기술이 과학화 표준화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 책만 보면은 건축기술에 대해서 매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매우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건축주들이 많이 계세요.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스러운 분들이 건축주로 등장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체력이 엄청 좋습니다. 옛날에는 퇴직하시면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퇴직하시고도 뭐 20, 30년은 끄떡없이 일하셔도 되고, 뭐 많게는 뭐 50년까지 일하셔도 될 법한 체력을 가지고 다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건축주로서 그냥 뒷짐만 짓고 있기에는 좀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구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 해가 다르게 너무 좋은 공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공구들의 힘을 빌리면은 집 짓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도 좀 공구 하나로 쉽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사회교육, 저희 건축학교도 있지만은 전국에 그런 건축 관련된 그런 배움의 공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건축 기술도 습득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건축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비전문가라도 스스로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골 같은 기와집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3층 주택,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지으셔야죠. 반드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될 건물이고요. 옛날에 초가집 그리고 이렇게 작은 6평짜리 농막 이런 정도는 비전문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여요. 그래서 옛날 마을에서는 이렇게 초가 삼간이라고 하죠. 이런 거 지을 때 동네 옆집 친구 아저씨 이런 분들은 같이 품앗이로 지었던 그런 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규모를 줄이면은 우리도 함께 품앗이로 다시 지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제안 드리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협동조합이 왜 필요할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집을 스스로 짓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아파트로 주로 이제 생활하는 방식들이 지금 자연 속에 작지만 자기 집을 직접 짓고 사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을 스스로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즐겁게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양평에 집을 짓는 저희 동문분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밤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막 먹는 장면인데요. 건축주는 돈을 절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는 비용이 더 나간다고. 그렇지만 갑을관계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평등하게 이렇게 서로 수기하면서 비용도 투명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어주는 분들과 함께 짓기 때문에 즐겁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그걸 함께 짓게 되면 당연히 기술이 축적되면서 선배님들이 가졌던 그런 오류들을 당연히 후배분들을 집에 지을 때는 반영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식 하우스, 요거 트레일러 하우스 바퀴 달린 집이잖아요. 이거 이제 저희 건축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구 트럭, 이걸 가지고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타이니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바퀴 달린 집, 이것을 집짓게 하는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를 하면은 현장 가서 숙박업소 찾아다니고 식당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뭐 시장에서 맛있는 거 그런 거 장바다가 마치 캠핑처럼 밥 먹고 거기서 푹 쉬면서 이렇게 뭐 공사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캠핑하듯이 하는 문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트럭 공구 자재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집 지을 때 쫙 필요한 것들이 저희한테 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싣고서 어디 이제 시골 구석구석 집을 지으시니까 그런데 갖고 들어가면은 철물점 다닐 일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비용들이 많이 세이브 되겠죠. 그렇게 집 짓기 전 과정이 하나의 축제이자 레저처럼 되는 새로운 건축 문화를 협동조합에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 짓는 경험이 이제 공유되고 점차 개선되면서 셀프 공법들이 점점 진화를 하겠죠. 예. 그런 기술이 축적되는 협동조합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렇게 기술이 축적됐으니까 그것을 집 한 채 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주가 자기 집 한 채 짓고 나면은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준기술자가 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당연히 작은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 하우스도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을 공급하는 그런 제작 판매 역할도 협동조합이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네, 우리 농촌 요즘 많이 어르신분들 이제 떠나시고 나면은 뭐 비어가는 데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저런 작은 집을 이용한다면은 작은 집 마을로 생태 교육 문화 휴식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마을을 만들기가 협동조합의 힘을 빌리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집이 이 때문에 가능한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충분히 뜻을 모으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곱 번째, 그렇게 작은 집 마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화가 없으면은 그 안에 이제 한마디로 작은 집 마을은 하드웨어라고 본다면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 마을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 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직업군에서 혹은 취미와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작은 집 마을, 자기 지역에 있는 작은 집 마을에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불어넣어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공연,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 협동조합분들이 그 집을 짓는 하드웨어만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고 나중에는 작은 집 마을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든 어떤 뭐 자기 재능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콘텐츠까지 제공한 입장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크리 협동조합 비전은 큰 비전을 어떻든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협동, 그래서 작은 힘들을 보태어 더 나은 집도 만들고 더 나은 세상도 함께 만들었으면 바람이 있는 거고요. 기술은 지속적인 DIY 공법이잖아요. 저희는 스스로 짓는 그 공법을 계속 개발하면은 작은 집이라면은 누구나 스스로 집 지을 수 있는 뭐 어떤 뭐 공법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좀 자기 자체 문화를 함께 누리고 즐기는 그런 협동조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휴식, 좋은 창의적이고 격조 있는 휴식 문화도 함께 누리고 그리고 특히나 봉사. 거주 공간 저희가 협동조합 하면서 작은 집으로 뭐 그런 마을 만들기 하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 집도 좀 고쳐드리는 이런 활동 하게 되면은 거주 공간이 깔끔해지고 예뻐지면은 역시 삶의 자세도 그곳에 거주하신 분도 자세가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설립 목적은 저희 이제 정관에 나와 있는 걸 이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사업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건 뭐 서류에 적기 위한 내용들이었으니까요. 네. 조합원이 되면 협동조합으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합원 당연히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는 곳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당연히 집 지으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본인 집을 지을 때 전체 도움을 받으시는 것
설계, 공구, 공간, 뭐 기술, 인력을 제공받아서 당연히 좋은 집을 잘 좀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당연히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조합원은 조합원이 진행하는 건축 과정에 조합이 정한 적정 임금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 임금은 조합원분들이 함께 설정한 임금 기준을 가지고 아마 책정될 텐데요. 당연히 선배 조합원분들이 짓는 집에 내가 참여해서 같이 한번 지어보고 내 집을 또 지으면 충분히 좋은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동식 주택 또는 트레일러하우스 제작에 유급 참여해서 그것을 판매, 설치 이런 것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공구를 조합 규정에 생기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이제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건축이나 뭐 설계나 적정 기술, 에너지 자립 뭐 이런 것들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협동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분들에게는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 궁금해하시는 거 한결의 작은 집 건축 아카데미. 여기 건축 학교라고 하면은 학교는 공식 인가를 받은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식은 건축 아카데미로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 아카데미하고 자크르 협동조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건축 학교가 자크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뭐 무슨 자회사처럼 뭐 이렇게 갖는 거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질문 하시는데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회사입니다. 저희 작은 집 아카데미는 이 자체로 법인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되고요. 자크르 협동조합은 또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재산체라고 하죠. 네. 별도의 그 운영진을 가지고 당연히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내에서 선출한 이사진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기술은 아직 협동조합이 자기 기술을 명확히 확보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학교에서 확보한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이 건축학교에서는 또 인력도 협동조합의 인력도 같이 동문분들이니까 우선은 공유를 하는 그런 협력관계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완전히 별도의 회사라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발전하는 관계의 설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현재 예상되는 자크르 협동조합의 설립 규모 시기 방법 이것은 항구좌를 출자금액이라고 하죠. 200만원으로 저희 이제 발리인 다섯 분이 모여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현재 작은집 건축학교는 전체 수료하신 동문이 480분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200분 정도가 관심 있다라고 관심을 표현하셨고요. 아마도 실제 조합원들 뭐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한 최소한 한 50분 정도에서 10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출자금이 200만원이니까 50분이면은 뭐 1억, 뭐 100분이면 2억 정도 자본금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12월 12일까지 가입의사, 요것은 이제 조금 이제 변경될 수도 있어요. 가입의사를 표명한 동문분들에게 저희가 정관 사업계획 가입동의서 보내서 가입자한테 확정할 거고요. 이분들과 함께 지금 가정이지만 이것도 이제 여쭤볼 거예요. 날짜를 저희가 그 설문서에 같이 해서 뭐 주말이 좋은지 주중에 좋은지 시간대 어떤지 것을 좀 상의를 드려서 결정되는 시간에 창립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온라인이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적법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조합 이사장, 이사진 감사, 운영진 선출하고 주요 사업 논의하는 그런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집 동문들의 광범위한 거주지역 문제의 해결책. 예, 저희가 전국구잖아요. 오신 분들이 다 그래서 동문분들이 뭐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다 흩어져 계시는데 이게 지금 충북 저희 학교 근처에 이제 작업장 하나를
임대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우선은 기술 이전을 좀 해야 되니까 저 학교 근처에서 오셔서 작업을 하시고, 근데 이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부터 자체 공간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별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분리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자치 활동들을 해나가시는 방법으로 이 지역 활동들을 더 강화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일단 여기 저희 학교 근처에서 작업장 확보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트레일러형 숙소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자격 제한 이 부분 좀 민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 저의 생각은 7박 8일간 같은 집안체 지어본 경험, 이게 좀 작지 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초반에 좀 많은 오해들이 많이 빚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좀 가다가 힘들어지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저희 동문분들로 자격을 일단 제한을 하고 매년 총회 때 그 자격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민주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진들은 저희가 매년 동문분들 지역별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같은 기수가 다르면은 내 옆집에 혹은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이라도 내 동문인지 몰라.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각각 그 지역의 동문분들 한 자리에 모으는 걸 작년에는 작년까지 꾸준히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게 됐네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반가운 분들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절차는 이렇게 발기인 구성한 다음에 전관 작성하고 설립 동의자 모집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발기인 구성과 전관 작성까지는 돼 있다고 보고요. 설립 동의자도 일단 설립 의향 가지신 분들은 다 이제 그 의향서를 쓰셨는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본인 사인 있는 동의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저희가 메일 다 발송해드리고 그분들이 사인한 거 온라인으로 좀 보내드리면은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창립 총회를 이제 개최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역이 끝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결정돼 있으면은 설립 신고 인가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기인 준비하고 실제 이제 이사진하고 인수인계가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명의로 통장이 개설해서 출자하실 분들에게 통장을 다 보내가지고 출자금 납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출자금 납입된 통장이랑 설립 인가서를 가지고서 세무서 가서 설립 등기 법원인가 세무서인가 세무서 가서 설립 등기를 해서 법인 사업자 등록금 나오는 거죠. 협동조합이지만은 동일하게 법적인 사업자 등록금 내고 사업 활동에 들어가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크로 협동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뭐 이렇게 돼 있는 저 일단은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난 논의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집을 매번 기수마다 집을 지으시려고 오신 분들 계신데 저희 이제 건축 학교에서는 그분들의 요구를 좀 받아 안기에는 저희가 저희 학교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또 마을 만들기도 하나 저희가 학교 위에다가 하나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협동조합이 하나의 그릇이 되어서 선배님들과 함께 그 집 지으려고 하는 후배님들이 아름다운 집 짓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을 빠르게 설립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12월 막판에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부터 좀 지체하지 않고 설립까지 꾸준하게 갔으면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총회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